부분이 어떻게 되지? 일단 이제 타이틀 보고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겠지?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하면 뭐 떠올라? 어디? 영국. 언제? 19세기? 그죠? 19세기. 1800년이니까. 오케이. 자, 이제 그거, 그리고 또 산업혁명하면 떠오르는 기관이 있어요? 증기기관 있지? 어, 그리고 또 증기기관 만든 사람? 제임스 와트죠. 그죠? 네, 그 일관되게 틀린 대답을 해주시는데. 자. 자, 1번 보니까, 1번 뭐예요? 이거 문장 단순한 문제입니다. 와, 다른 것들도 보통 길어하는데 이거는 특히 유난히 길어. 그래서 이거 처음에 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눈에 띄는 접속사나 접속부사 표현해야겠지? Only 하이라이트 쳐주시고. 그리고 또 보니까 눈에 띄는 거 없나? All도 있죠. All도 하이라이트 쳐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없나? 보니 As well as 하이라이트. 또 다른 거 없나요? 콜론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얘네들이 다 이제 힌트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그 접속사나 접속부사가 눈에 띄는 게 하나만 있으면 바로 초이스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네 개나 되기 때문에 먼저 해석을 한 다음에 각각 집어넣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가보니까 오직 the last of these. 일단은 지금 하이라이트된 문장에 이게 지시대명사가 있는 경우에는 these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앞에서 봐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더 읽지 말고 일단 앞에 문장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re were three sources of power. 뭐? 어떤 힘에 대한 세 가지의 소스가 있었습니다. Animal or human muscles.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동물이나 인간의 근육을 이용해서 힘을 만들어내는 거고 또 wind, 풍력 operation on sail or windmill and running water. 어떻게? 저 물을 이용해서 어떤 동력을 얻는 거죠. 근데 오직 이것들 중에 마지막 것이 결국 뭡니까? 물이죠. 물을 이용한 것이 three를 add 들어맞았어요. All the continuous operating of machines.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는 기계에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조건 동물이나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일을 하고 나면 피곤과 피로가 쌓이니까 계속 못하죠. 바람은 불다 안 불다 하니까 이거는 안정적인 동력원이 될 수 없죠. 근데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물이죠. 그치? 그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 그리고 although 이거는 내용이 반대가 되는 거니까 수력이 abounded. abound 뜻이 뭐죠? abound는 이거는 많이 있다, 위치의 뜻이에요. 많이 있다, 가득하다, full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력이 어디에? 랭커셔랑 스코틀랜드. 이거 지금 영국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랜 그레인밀스. 그레인밀이라면 이제 그 일종의 뭐 방앗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그 돌리는데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뿐만 아니라 텍스타일 밀스. 그러니까 직물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had one great advantages. 아, 하나의 커다란 뭐가 있었다? 단점이 있었다. disadvantage니까 그게 바로 뭐였냐면 streams 이 개울물이 flowed where nature intended them to.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울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딱딱 그 시냇물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 원래 자연에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And 그리고 water driven factories. 그러니까 이제 물에 기반한 이러한 공장들이 had to be located on 위치했어요. On their banks. 그들의 어디? 제방에. 그러니까 이제 물이 있는 곳 근처에 공장이 있었어야 했던 거죠. Whether or not 많이 보던 거네. 라이팅에 쓰는 거죠? 외도로간다. 그 뒤에 뭐가 나와? 주동사 당연히 나오겠죠? The location was desirable for other reasons.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유를 위해서 이 지역이 바람직하건 바람직하지 않건 무조건 물이 있는 지역 근처에 공장이 있어야만 했다. 그러한 단점이 있었다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 됐습니까? 자, 이건 이제 일종의 한글화 시켜보자. 뭡니까? 여기서는 only라는 거 일단 이거 챙겨야겠죠? only라는 개념 가지고서 오직 뭘만? 물만 지금 계속 그 이용이 가능했다.
그게 나왔고, 그리고 올도우니까 이거 플러스 물이 많았대요. 물이 많았지만 지금 뭐 했대? 하나의 단점이 있었다. 단점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 뭐 위치가 물 근처에 있어야만 했다. 요 내용이 있어야겠네. 그래서 오직 물만 이용 가능하다. 물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단점이 있다. 단점은 공장의 위치가 물 근처에 있어야만 했다는 거. 요 세 가지 있으면 되겠네요. 챙기지나? 그리고 여기 이제 올도우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요런 내용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오케이? 그 지금 뭐 한 거예요? 한글을 이용해서 단순화 시킨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초이스 가보자. 자, 처음 가보니까 Running water was the best power source for factories. 자, 여기까지 괜찮아. 그 since도 highlight. 왜냐하면 it could keep machines operating continuously. 전반 부분에 but highlight. 그러나 since 또 highlight. 뭐뭐 때문에 it was abundant only in Lancashire and Scotland. 아, only 위치가 어때? only 위치가 여기서는 지금 only가 사용된 거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물만 계속 이용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온리의 위치가 랭커셔랑 스코틀랜드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진술이죠? 그러니까 not correct네. 버렸어요, 첫 번째 거.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The disadvantage of using water power. 그러니까 수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단점이 is that 이한데 streams do not necessarily flow in places. 이 개울물들이 꼭 흐를 필요가 없대요. There are most suitable for factories. 자, 여기까지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 가장 적합한 그런 위치에 흐를 필요가 없었대. 근데 이게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물의 동력원을 둔 그런 그레인과 텍스타일 밀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undesirable places. 바람직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하는지. 말이 안 되죠. 그죠? 뭐 not mentioned이기도 하고 not correct이기도 하고. 그러면 10번은 since 이거 하이라이트 해야겠네. 자, 뭐뭐 함에 따라 혹은 뭐뭐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뭐뭐 하고 나서 뭐 이런 거. 자, 뭐 since could be operated continuously only only도 하이라이트 해야겠죠. 오직 where running water was abundant. 오직 그러니까 이제 흐르는 물이 풍부한 곳에서만 계속해서 기계가 작동될 수 있었기 때문에 grain 곡물하고 직물에 대한 이러한 그 밀들이 as well as, 이것도 하이라이트 치세요. 무엇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tended to be located, 위치에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only in Lancashire and Scotland. 자, 역시, 지금, Lancashire랑 Scotland에 풍부하다라고 했지, 여기에만 있던 거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 not correct가 되겠죠. 버리시고. 그 남은 거 하나. 얘가 이제 정답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running water was the only source. 역시 할래 쳐보자. 유일한 소스야. of power that was suitable for the continuous operation of machines. 그러니까 기계를 끊임없이 작동시키는 데 있어서 적절한 동력원이었다. but 하지만 to make use of it.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factories had to be located. 공장들이 위치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공장이 어떤 공장이냐면 where the water was, 그러니까 물이 있는 그런 공장이었어. regardless of, 뭐랑 상관없이 whether such locations made sense otherwise. 아, 이건 이제 regardless of라는 자체가 위에 있는 거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네. whether or not, 뭐든지 아니든지. 그래서 그러한 위치가 이게 말이 되건 말이 되지 않건 어쨌든 물 근처에 위치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봤던 거, 이 세 가지 내용 다 들어맞고 있죠? 그러니까 답은 뭘로? D번으로 가면 되겠네? 오케이? 자, 1번 답, D. 찍으세요? 그리고 복습할 때는 이거 꼭 해석을 써봐야 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심지어 초이스도 길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해석을 써봐야지 실력 자체가 늘어요. 근데 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말로 해석을 해보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해석하는 거는 도움이 별로 안 되고 실력 자체도 늘지 않으니까 말로 해석해보고. 그 다음 2번.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장 잘 묘사합니까? 뭐를요? 두 번째 단락과 첫 번째 단락 관계를.
관계야. 두 번째 단락에 어디에 대한? 첫 번째 단락에 대한. 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레토리컬 퍼포먼스 퀘스천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각 단락에 첫 번째 문장 보면 되겠죠? 일단은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 문장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The source had long been known but not exploited. 그러니까 이 소스가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뭐 exploit의 뜻이 뭐야 원래? exploit가 exploit야? 무슨 뜻 가지고 있어? 이용되다. 그치, 이용하다. 그리고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 악용하다, 착취하다는 뜻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사용 개념이겠네. 그러니까 이 소스가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지만은 사용되지는 않았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첫 번째 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 영국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입니다. 산업혁명에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떻게? Harnessing of power.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동력원을 그 장치시키는 뭐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본 상태에서 뭐 가면 될까? 그 여기 지금 1번 문제 풀면서 내용 챙긴 거는 뭐였냐? 아, 물이 가장 적절했다. 그런 내용 나왔고, 관계를 좀 살펴보는 거니까 그 여기 두 번째 패러그 첫 번째 문장은 조금 애매하죠. 익스플로이트 안 됐다. 그럴 경우에 어디로 봐? 일단은 가다가 마지막 가보니까 final step. 그러니까 최후의 그런 그 단계가 came, 왔어요. When steam was introduced into the cylinder. 그러니까 증기가 어떻게 실린더에 도입이 됐어요. 뭐 하고자? To drive. 그러니까 이제 운전시키고자. The piston backward. 피스톤을 뒤로 운반시키는 거야. 무엇뿐만 아니라 forward.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increasing the speed of the engine. 엔진의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cutting its fuel consumption. 그러니까 이제 잘라내는 거지. 뭐 연료 소비를. 자, 결국 지금 여기서 the source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앞에 기준에 보니까 뭐가 되겠어요? 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증기기관 얘기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뭐다?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동력원의 변화인데 그게 바로 뭐였다? 물인데 어떤 단점 가지고 있어? 위치가 제한되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쭉 위치가 제한되어 있는 단점. 왜? 물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물을 뭘로? 여기 있는 걸로 실린더를 이용하다. 그래서 그 물의 힘을 이동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게 증기기관이라는 거지. 그죠? 그 지금 몇 문장 봤나? 대략 한 세 문장 정도 봤습니다. 1번이랑 겹쳐갖고. 자, 이 상태에서 A가 뭐니까? 두 번째 단락은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논의되는지. 어디서? 첫 번째 단락에서 제기된. 첫 번째 단락에서 제기된 문제는 뭐예요? 수력 발전인데 이 수력이 문제가 있다. 장소 이동이 안 된다. 그거야. 근데 그게 논의가 되는 거? 뭐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2번은 이 단락은 설명합니다. 어떻게 the problem presented in paragraph 1 첫 번째 단락에서 제기된 문제가 came to be solved 해결되었는지. 아, 이건 문제 해결이니까 답은 B네요. 챙겨져요? 오케이. C는 왜 안 되나? 두 번째 단락은 제공합니다. 보다 더 기술적인 어떤 토론을 제공한데 the problem introduced in paragraph 1 그런 거 언급 멀고, 네 번째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보여줍니다. 왜 첫 번째 단락에서 논의된 이러한 문제가 특별히 그 푸는데 중요했는지. 또 중요성에 대한 내용은 나온 거 없죠? 그죠? 버려. 자, 그러면 3번 거 보죠. 어휘 문제입니다. Exploited. 아까 이제 조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같은 단락이니까 첫 번째 문제는 굳이 봐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거는 exploit라는 뜻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당하게 이용하다, 착취하다, 최대한 잘 활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tilize나 make use of, put use나 use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챙겨주시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exploit를 두 가지 개념으로 챙겨놓으면 된다. 착취하다. 이거 개념은 어때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착취하는 거지. 자, 그리고
최대한 잘 활용하다 혹은 부당하게 이용하다. 이것 이제 그 물건이 사용될 경우에는 이용하다가 부당하게라는 느낌이 좀 퇴색되기는 해.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착취하다는 이제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용하다라는 개념으로는 사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것까지 챙겨놓자. 그러니까 사물을 착취했다. 그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 사물을 그냥 이용하는 거죠. 그지?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은 다 핸드폰을 엄청 착취하고 있는 거야. 그죠? 눈 뜨고 있으면 계속 핸드폰 보니까. 됐죠? 이렇게 두 가지 돼 있다. 자, 그러니까 3번 답 뭐예요? 네, A의 utilized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아,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 수준이었던 것 같아. vastly. 뭡니까? 예, 대단히, 엄청나게, 이런 뜻 가지고 있어. 역시, 동의어 챙겨주시옵소서. enormously, exceedingly, 뭐 이런 거. extremely, greatly.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4번 답은 자연스럽게 몇 번? 3번 되겠죠? 됐네요? 지금 보면서 바로 암기하고, 이거 되게 인기 있는 단어야. 이거 나왔는데 또 나와. 거의 뭐. 이 단어 각설의 수준인데. 아시나? 작년에 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되게 자주 나온다고, 이거는. 처음 들어보십니까? 안타깝다. 어떻게 그걸 모르지? 각설이 모르는 사람. 우와, 문화 충격이다. 각설이 뭐야? 거지야, 거지. 각설인데 막 이렇게 누더기 같은 거 입고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작년에 갔던 각설이 그거 아 춥지도 않고 또 왔네. 그거야 그거. 처음 들어봐? 들어봤지? 그 각설이야. 처음 들어봤다고? 그래, 제 웨스트진 단어도 어떻게 해? 문화야, 문화. 일종의. 거지긴 한데, 옛날엔 거지가 어떻게 먹고 살았어? 동냥지랑 먹고 살았잖아. 근데 어디다 동냥지래? 보통은. 잘 사는 집에 동냥지라죠? 근데 잘 사는 집에 맨날마다 간다고 그 항상 밥 있는 거 아니잖아. 그 보통 결혼식 하거나 회감연할 때 잔치 이렇게 차리고 해요. 그러면 걔네들도 기브 앤 테이크 해야 돼. 그 괜히 때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그 분위기를 높여줘. 그 노래 중에 하나잖아. 작년에 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씨구 들어간다. 와, 깜짝 놀랐다. 몰랐어? 알았지? 알았지? 야.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 어디가, 어느 나라에서? 몽골, 어? 일본 사람이라고? 아니, 저 사람이. 야. 그렇습니다. 예. 네. 참. 괜히 베스틸리 하다가. 얘는 그 각설이 수준이야. 되게 자주 나와. 꼭 암기해주시고. 그다음에 4번 답 뭐예요? 그래서 greatly가 되고 아까 이제 어떤 친구가 신고했어. 이거 했다 틀렸어요라고. ultimately 뜻이 뭐예요? 예, 네, 궁극적으로 이런 뜻이지. 궁극적으로, finally. 이거는 개념이 넓은 거고 그러니까 다르다. initially 뭐예요? 예, 네, 이건 처음에, 이건 start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5번. 자, 5번 보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는 atmospheric engine was slow because 일단 atmospheric이니까 atmosphere, atmosphere가 뭐예요? 대기니까 이거는 뭐예요? 공기에 관련된 엔진인가 보네. 자, 그것이 느렸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보면 되겠네요. 자, this atmospheric engine은 토마스 세이벌이랑 굉장히 많이 향상된 뭐, 그의 파트너인, 토마스 뉴커맨, 이러한 사람들이, embodied. 자, embody. body가 뭐야? body.
바지는 몸이잖아요. 실체 이런 뜻이거든요. EM이 들어가서 이게 실체화 시키다, 구체화 시키다 이런 뜻이네. 그러니까 EM은 이거 to make라고 챙겨놔, 접두어로서. EM은 얘는 접두어가 되기도 하고요, 접미어가 되기도 합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한국말로 써보이는 말로 뭐라고 해? 현실화 시키는 거니까 구현하다라고 해요. 구현하다, embody는. 그러니까 그냥 영어 뜻 자체가 좋을 수 있어. 몸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얘네들이 구현시켰다. 뭐를요? 평면적인 어떤 그런 법칙을 구현시켰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느렸어. 아, 드디어 지금 5번에 관련된 근거가 나오고 있네요. 너무 느리고 wasteful of fuel, 연료를 낭비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it could not be employed. 어떻게? employed 뜻이 뭔데? 고용하다. 여기서는 employ가 무슨 뜻이에요? use의 뜻이야. 그것이 사용될 수 없었어요. outside the coal mines. 그러니까 광산의 외부에서 for which. 왜냐하면 it had been designed.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디자인되었던 거기서 더 이제 확장돼서 사용될 수 없었다. 그런 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지금 느린 이유는 여기 상에서 지금 있나 없나? 이 문장상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좌절하지 말고 다음 문제 읽어보니까 1760년도에 드디어 유명한 제임스 와트가 완성시켰다. 뭐를요? 분리된 콘덴서를 완성시켰어요. 스팀을 위한. 그래서 실린더는 아, 드디어 근거 나오네요. Did not have to be cooled at every stroke. 그러니까 매번 칠 때마다 냉각되어야 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atmospheric engine은 한번 그 돌린 다음에 냉각이 되어야 돼. 뜨거워가지고 식히고 또 돌리고 식히고 또 돌리고. 근데 이 제이슨 와트가 발명한 거는 콘덴서가 지금 분리돼 있으니까 매번 그 냉각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5번을 다시 돌아가. 느렸던 이유가 바로 뭐냐? 매번 냉각이 되어야 되니까. 그쵸? 그 관점으로 보니 A에 It had been designed to be used in coal mines. 이거는 맞는 말이잖아. B는 실린더가 had to cool, 냉각되어야 했습니다. Between each stroke, 매번 때릴 때마다. 이거네요. 답은 B. 명확하네? 그러면 이제 5번은 왜 틀렸느냐?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 다음 문장에 근거가 있었죠? 보통은 본문에 있는, 그러니까 문제에 있는 키워드가 있는 문장이거나 아니면 키워드 있는 문장이 앞문장이나 뒷문장에 정답 근거가 있다. 오케이? 거기서 벗어나는 경우는 없죠. 이제 기출문제 풀어서 알겠지만은 문제에 나와 있는 키워드로부터 두 줄 이상 넘어가는 곳에 정답에 근거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 그죠?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항상 문제에서 키워드부터 찾고 그 키워드가 있는 부분을 잘 보면은 답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독직해서 밀리지 않는 한 이 스킬대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서 푸면 당연히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요. 그리고 이제 오답률이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토플이 더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봐야 돼. 최소한으로. 자, 6번 가보니까 와트의 증기 엔진은 달랐습니다. 뭐 보다도 초기에 그 스팀 엔진 과 달랐대. 그리고 except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부터 본다? choice부터 봐야겠죠? 처음 가보니까 it used steam to move a piston in a cylinder 라고 되어있네. 그거는 스팀을 사용했는데 움직이게 하고자 스팀을 사용했어요. 뭐를요? 피스톤을 어디 안에 있는 거? 실린더 안에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t worked with a greater speed, 보다 더 빠른 스피드로 작동했대요. 그 지금 와트의 스팀 엔진이랑 그 기존의 스팀 엔진을 비교하는 거야. 그 세 번째는 보다 더 효율적이었다. 뭐 연료 사용에 있어서 more efficient. 그 네 번째는 그거는 사용될 수 있었어요.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many different ways. 챙겨져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나? 일단은 지금 6번에서는 와트의 그 스팀 엔진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문장은 우리 아까 본 거상에서 스팀 엔진 이거 비교가 돼야 되니까 스팀 첫 번째 문장부터 이제 차근히 가야 될 것 같아. 일단 여기 뭐라 돼 있나? 소스가 had long been known but not exploited. 개발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18세기 초반에 펌프가 had come into use in voyage. 그러니까 이제 사용되었는데 expanding steam
그 증기를 좀 확장시켜요. Raise in a piston in a cylinder. 여기까지 왔어. 뭐지 이게? 어디 얘기예요? 이게 어디 얘기야? 6번에? 6번에 A 얘기죠. 그죠? 자, steam to move a piston in a cylinder. 이거랑, expanding steam, raised a piston in a cylinder.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와트의 스팀 엔진이 개발되기 전에, earlier version의 스팀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였었네. 근데, 6번 문제는 뭐였습니까? 와트의 스팀 엔진이 달랐다. 그러니까 기존의 거를 이야기한 A를 답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뒷부분은 읽을 필요가 없다. 됐어요? 자, 아리까리 하십니까? 이거 6번 사실 뭘로 푼 거이기도 합니까? 이거 시간상의 대조 개념이 들어갔으면 훨씬 잘 풀리지. 시간상의 대조. 그래서 와트의 이런 스팀 엔진이 나오기 전에 기존에는 이랬다. 기존의 거에 대한 설명 부분이 지금 A에 대한 근거였잖아. 근데 여기 지금 6번에 물어본 거는 뭐였어요? 와트의 스팀 엔진이 이러한 점에서 달랐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얼리어 버전의 스팀 엔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A를 답을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Next. 7번. 자, 7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 세 번째 패러그랩에서 작가는 언급해요. 윌리엄 머독의 발명을 뭐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나이트타임 일루미네이션. 네. 뭐 하고자? 이거 문제 유형 뭡니까? 응? 그니까. Y 멘션의 정식 명칭은? 렉터리컬 퍼포스 퀘스천이지. 적어놔. 아직 문제 보면 어떤 문제 유형인지 아직 파악 안 되나요? 파악 돼야 돼. 파악 돼야 돼. 파악 돼야 돼. 우리 제일동포님. 파악 되셨나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시는. 자, 그 여기서 우리가 이제 챙겨야 될 건 뭡니까? 문제 보니까. 작가가 언급한데 윌리엄 머독의 인벤션이래. 그러면 나 눈에 띄는 거 뭐 있어요? 이거 윌리엄 머독이죠? 대문자니까. 그지? 그리고 뭔가 눈에 띄는 게 나이트 타임, 밤 시간대의 조명의 형태. 이걸 언급한 이유가 뭐냐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일단 그러면 윌리엄 머독을 찾으면 되겠네.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윌리엄 머독.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나이트 타임 일루미네이션 있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정독을 읽어보는 거지. 읽기 전에 이거 단락이 달라졌으니까 첫 번째 문장 읽고 그 다음에 문제에 들어가 보면 좋겠다. 자, 본인이 뭐라고 되어있나. 와트의 스팀 엔진이 곧 보여줬습니다. 뭐를요? What it could do. 그것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증기기관 자체가 효율성이 좋으니까 여기저기 지금 도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키워드 있는 문장 읽어보니까 The ready availability of coal. 그러니까 이 석탄에 대한 사용 가능성 이런 것들이 inspired, 고향시켰어요. 윌리엄 머덕, 1790년도에 이런 윌리엄 머덕이 뭐하게? develop, 발달시키게 했대요. 뭐를요? 최초의 새로운 형태의 night time, 밤 시간대를 조명하는 그거를 발달시키게 만들었대. 그래서 to be discovered, 이게 발명이 되었대네. in a millennium and a half. 자, millennium and a half니까 이게 뭡니까? 천년대,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걸 말한 이유가 뭘까? 앞에 문장을 봐야겠지? 그리고 통상 이거 하이라이트로 제시되어 있는 문장은 거의 다 스페스픽이죠. 라이팅 구조 생각하면 돼. 스페스픽이니까 앞에는 제너럴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면 정상이에요. 앞에 문장 읽어보자. The engine, 그러니까 와트의 이런 엔진은 eliminated, 제거시켰어요. 물을 in the mines, 광산 안에서 by driving efficient pumps. 그러니까 효율적인 그런 펌프를 이제 작동시키는 거에 의하여. 이것이 made possible,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deeper and deeper mining. 더 깊고 더 깊은 그런 이제 채굴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지금 광산 얘기였었는데, 여기서 윌리엄 버독은 지금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뭔가 새로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아. 그쵸? 제임스 와트의 스팀 엔진으로 인해서 이 스팀 엔진이 다른 영역에 확장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A 초이스가 보니까. 자, 이거 언급한 게 뭐냐? In order to indicate, 지시하고자, 가리키고자. One of the important development made possible by the introduction of the Watch steam engine. 나쁘지 않아요? 그지? 뭐야, 이게? 가장 중요한 발달 중에 하나를 지금 가리키고자 한 거예요. 뭐, 가능하게 만든 거야. 뭐에 의하여? By the introduction of Watch steam engine. 그러니까 Watch의 steam engine에 대한 도입에 의하여. 일단 뭐, 정답스러워 보이고, 두 번째는, in order to make the point. 어떤 그 지점을, 어떻게? 지적하고자 한 건데, 데니아를, Watt의 스팀 엔진이 was not the only invention. 자, 여기까지 보면 이거 정답 아닌 거 알겠지? 그죠? 이거 버리시고. 그러니까 정답이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지워야 돼. Not the only invention. 이 부분이 지금 정답이 안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자, 지웠고, 다음에 C는, In order to illustrate, 묘사하고자, 얼마나 중요한지, 석탄이 was as a raw material. 뭐예요? 그 원료로서 for the industrial revolution. 딴 얘기죠? 버리면 되겠네. 만약에 이제 C가 답이 되려면 조명을 비추는데 뭐 석탄이 사용이 돼야 됐어. 그건 아닌 거고. 네 번째, in order to provide 제공하고자 얘를 제공하고자 한 거네요. 뭐또 다른 18세기의 발명품이에요. That used steam as a power source. 자, 이거 굉장히 이것도 정답스러워 보이는데? 그죠? 이거 틀리신 분은 아마 이게 틀렸으면은 D 할 가능성이 높다. A랑.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하다가 D에서 틀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분석해봐요. D는 왜안 돼? 어? 스팀을 썼다. 줘볼까? Provide an example of another 18th century invention. 여기까지 맞아. 근데 이것이 that used. 스팀을 파워 소스로 사용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문장에서는 스팀을 파워 소스로 사용했다는 거 있어?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는 맞고 뒤는 틀린 거네. 그래서 오답이다. 그러니까 답은 A. 됐어요? 오케이. 이거 분석 잘해야 돼. 특히 이제 그 리딩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과 다르게 많은 지문을 풀어야지 점수가 오르거든요? 그 리스닝은 이제 몇 개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리딩은 풀고 나서 뭐가 관건이냐?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것까지는 본인 공부 시간이 아니고, 오답 노트를 정확하게 작성을 잘해야 돼. 내가 왜 틀렸는지, 왜 이게 정답인지, 그걸 이제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 당연히 문제 해석 제대로, 초이스 해석 제대로, 갈수 있어야겠죠? 또 문제의 포인트 보면서 내가 제대로 잡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과정이 이루어져야 돼. 자, 8번. grew accustomed to. 일단은 여기서 지금 grow라는 동사 자체가 어떤 동사예요? 일종의 비동사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건 be accustomed to예요. get accustomed to고. 많이 들어본 거지? 뭐예요?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 요 뜻이지. 예, 그래서 이거는 be used예요. Be used. 근데 지금 초이스상에서는 be used가 있나 없나? 없어요. 왜? 비동사 대신에 뭐가 사용됐다? became이 사용이 된 것뿐이죠. 자, 그러면 높아심에 이거 be used 그 앞과 뒤에 어떤 거 나오는지 챙겨집니까? 어떤 경우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죠? 어떤 경우에는 ing가 나오지? 어떤 경우에 앞에 사람이 나올 때 be used ing, 그리고 사물이 나올 때 be used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이건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죠. 이거는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고. 역시 사람 사물이야. 자, 사람은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는 거고요. 사물은 뭐뭐 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지. 사물이 익숙해진다? 생물이 아닌데? 말이 안 되죠?
아저씨? 그죠? 자, 요거 정리 잘 해주시고. 보통은 이거 동사 원형이냐, ing냐, 이거를 막 외우는데, 앞에 주어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뒤가 달라진다는 걸 이거 챙겨야 됩니다. 보이셨고? Next. 9번. 자, 9번도 어휘 문제다. retain. 무슨 뜻이에요? 자, 유지하다라는 뜻 가지고 있대. 그래서 이거는 계속 유지하다, 간직하다, 보유하다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뜻, 영어 뜻다 챙겨 주시면 maintain, keep, continue. 다음 바로 나오죠? 4번. Maintained. 오케이. 다 적었죠? 그 다음에 10번 가보니까. 자, 네 번째 단락에 따르면은, 다음 중 어떠한 진술, about the steam engine. 그러니까 스팀 엔진에 대한 어떠한 진술이 is true. 사실입니까? 얘는 좀 키워드가 굉장히 광범위해 보이긴 합니다. 증기 엔진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문제의 유형은 어떤 거? 팩트 문제라는 거는 알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얘는 초이스, 이게 지금 이색트 문제가 아니니까 그 스팀 엔진이 관련된 걸다 봐야겠네. 그럼 첫 번째 문장 가보겠다. 패러를 바뀌었으니까. 자, 1800대 more than a thousand steam engines. 바로 나오는데요. 1000개 이상의 증기 엔진들이 were in use, 사용 가운데 있었어요. In the British Isles. 이 British Isles 해석 어떻게 하죠? British Isles. 이거 뭐라고 그래? 영국의 뭐라고 그래? 영국 제도라고 그러죠. 영국 제도. 영국 제도를 British Isles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제도는 뭐예요? Great Britain하고 아이슬란드 뭐 이런 거다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Britain은 retained, 보유했어요. A virtual monopoly on steam engine production. Monopoly 뭐야 이거? 독점이죠. 그 유명한 보드 게임도 있죠. Monopoly. 부루마블의 전신. 모노폴리가 훨씬 더 재밌는데. 해보셨나? 안 해봤어요? 추천. 난 이걸로 경제 개념을 익혔어. 모노폴리를 통해. 진짜 머리 써야 돼, 엄청. 부루마블보다 훨씬 더, 뭐지? 말이 돼요. 틀려. 레베류가 틀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복잡하니까 좀더 쉽게 만든 게 이게 부루마블 개념이야. 숫자 나오면 네, 요새 거는 요새는 계산기가 나와서 이렇게 막그 계산할 필요가 없어. 계산기가 있어. 돈 주고받고 막 하니까 건물 지으면 이렇게 바꿔 하는 거 있잖아요. 호텔 막 별장 이런 거. 아니면 땅값만 하고 막 이런 거. 재밌었어. 우리 집이도 있는데 아직. 그거랑 막 체스랑 뭐 이런 거 쌤, 그 보드게임하고 되게 좋아하거든. 아, 여기 있습니까? 나 이번 주 토요일에도 갈 건데. 아니 보드게임 보드게임하러 한 달에 한번 이상 가거든. 아니 선생님이 이제 저기 뭐야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뭐 1년에 한두 번 마시니까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 그러니까 보드게임하고 뭐 이러면서 푸는 거야. 왜? 그리고 막 질르고 싶을 때, 막돈막 쓰고 싶어. 그럼 서점 가. 서점에서 책사 막. 진짜. 그런가? 그리고 그래도 막, 더 타락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건담 이렇게 사가지고 막 조립하고. 그리고 놀아야죠.
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은 보유했어요. 뭐, 그, 실제적으로, virtually, 독점했대요. on steam engine production. 언제까지? 1830년도까지.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 우리 스팀 엔진도 찾아야 되거든? 스팀 엔진 어딨나? 스팀 엔진? 자, 못 찾겠으면 그냥 가. 스팀 파워. 이게 단순히 그 커튼과 롤 아이런만 돌리는 게 아니고요. 새 세기의 초반부에 또한 multiplied 10 times over the amount of paper.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 확대시켰네요. 10배 이상의 that a single worker could produce in a day.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의 일꾼이 하루 동안 만들 수 있는 종이 양의 10배 이상을 만들어냈다. 동시에 at the same time 이건 이제 choice 보고 했으면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operators 이건 이제 그 돌리는 사람들이야 first printing presses run by steam rather than by hand 손이 아니라 증기로 한 애들이 가능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Found it possible. 뭐가 가능합니까? 2 이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생산하는 건데 1,000 pages in an hour. 그러니까 한 시간에 1,000 페이지를 생산할 수 있다.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30 페이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증기 기간 전에는 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시간에 30 페이지 만들었는데 증기 기간 이후에 1,000 페이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얼추 지금 보니까 여기 그 1번 일단 지워진 것 같아. A에 They were used for production of paper but not for printing. 이거 true 아니야. true가 아니죠? 근데 얘는 지워지지? 그죠? 프린팅한데 사용됐잖아. 페이퍼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죠? 이 부분에서 얘가 지금 A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그 B번에선 뭐라고 합니까? By 18th centuries significant numbers of them. 그들 중 상당한 숫자가 were produced outside of Britain. 그 영국의 바깥에서 뭐가 됐다? 제조가 되었다. 얘는요, 1800년이니까. 어디? 이거랑 연결된 거지? 이때는 어디예요? 영국 제도에서 이게 사용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outside of Britain. 아니네. 이건 inside네. 그죠? 그렇게 보셨고. 다음에, 일단 보기 먼저 보고 갈까? 세 번째는, they were used in factories before they were used to power trains. 그러니까 이제 뭐 기차의 어떤 동력을 주는데 사용되기 전에, 공장에 사용되었다. 그 뒤는, they were used in the construction of canals and turnpikes. 그러니까 이제 이 커널과 턴파이크의 건설에 사용이 되었다. 턴파이크가 뭐냐, 컨넬 뭐냐,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이거에, 건설에 사용이 되었다. 일단 이거 지금 명사형 뜨니까 이거 보는 거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가보니까. 자, 스팀은 also 하이라이트 쳐주세요. 계속 지금 열과 날 되고 있는 거야. 또한 약속했어요. 뭐를? To eliminate a transportation problem. 아, 운송수단에 대한 문제를 제거하는 걸 약속했어요. Not fully solved by either Canal Boat or Turnpikes. 여기 나왔네요. 이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커널과 턴파이크에 대한 건설에 사용됐어요? 아니죠? 커널과 턴파이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이 된 거지. 그러니까 지워. 그 답은 C예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키워드가 되게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아, 요거 아니네, 요거 아니네. 이거는 그러니까 except 문제가 아닌 fact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non-fact 문제 같이 접근을 해야지 더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이거 난이도가 높다기보다 문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파악을 좀 해야 돼요. 자, 11번. 누가 해석해 줄 사람? 문제. 문제.
맞습니까? 시킬까? 누구 시킬까? 나랑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을 시키면 되겠다. 어? 갑자기 다 쳐다봤더래. 참나. 어? 쿨. 어, 그때가 제일 늦었어. 해석해보세요. 11번 문제요? 네. 어, 패러그래프 4에 따르면? 네. 기계를 제공하는 거? 응. 어, 말을 위한 장소를. 어, 위안이라는 건 어딨죠? 아, 아니. 말의 장소? 말의 장소? 테이크 더 플레이스가 뭐지? 어떤 뭐 자리를 뭐 하다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장소를 취하는 건데. 이렇게? 네. 어, 포함해서? 포함시키는 거예요? 포함시켰다. 포함되는 거죠. 뭐? 합치면서. 뭘 합쳐요? 두 가지 이전에 개별 재료들? 네, 분리된 ingredient, 어, 원료나 재료들. 결론은 뭐예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 일단은 기계가 어디? 그 holes involved combining which 그 이런 분리된 얘네들의 연관된 말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다시 정리하면은, 어, machine to take the place of the holes. 그러니까 원래 말이 그 했던 역할을 머신이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뭐에 연결되어 있었냐면은, 그 전에 두 가지의 분리된 어떤 그 요소가 있었대. 그거랑 연결된 말의 역할을 기계가 좀 대신했대. 그러면은 말이 어떤 두 개랑 연결돼 있었느냐? 요거 좀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키워드 뭐 잡아야 될까? 키워드. 어, ingredient. 요거 잡으면 되죠. ingredient 뜻이 뭐예요? ingredient는 원료나 재료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원료나 재료. 자, 그러면 ingredient를 찾아보니까 여기 있어요. 하이라이트 쳐주시고. 자, 그러면 일단 이 내가 키워드 잡은 거가 있는 문장을 정독을 해보니 여기서부터입니다. These problems. 자, 일단 내가 잡은 키워드에 이런 지시대명사가 있으면은 앞문장을 보는 것도 도움이 돼. 왜? 그래야지 내용 파악이 되니까. 근데 앞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 여기 이제 세미콜론 있으니까 이 뒤부터 볼까? 턴파이크가 could cross the hills, 언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그러나 roadbed, 그러니까 그 길의 기반이죠. could not stand up, 견딜 수 없었대요. under great weight, 그러니까 그 무거운 무게를 견뎌내기가 어려웠다. 자, 이러한 문제들이 필요로 했다. 여전히 또 다른 솔루션, 또 다른 해결책을 필요로 했고, 그리고 ingredient for it lay close at hand. 그러니까 이게 뭐냐? 원료, 재료인데, 어, 그것을 위한 원료나 재료가 lay, 이게 놓인 거예요. close at hand, 바로 이제 손에 가까이에 놓이게 되었다. 그게 바로 뭐냐? 진기 얘기하고 있는 거였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었어, 방금. lay close at hand가. 그래서 지금 in some industrial regions, 몇몇 산업의 지역에서 heavily laden wagons. 자, heavily, 아주 무겁게, laden은 이게 놓여진 거지. 어, 무겁게 놓여진 이런 웨건은 마차 아시죠? 어, 그래? 말이 끄는 거. 어, 예쁘네. 이게 사람 같아 근데. 뭐, 어, 바꿔줘야겠어. 어, 더 이상한데? 어? 어, 말 이거 공룡 같은데. 어, 너 뭐 잘 그리는데. 아,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 heavily laden wagon with flanged wheels. 일단 이게 flanged라는 뜻은 이거는 안 외워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그 테두리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윌이? 윌, 그, 이게 뭐예요? 자동차 그 윌 보면은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가운데. 요게 이제 그 튀어나오는 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함께, 이런 것들이 were being hauled. 운반되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by horses. 드디어 나왔네? 말에 의하여. 뭘 따라서? along metal rails. 금속으로 된 그 선로를 따라서. 그리고 and a stationary steam engine. 정지한 그런 스팀 엔진이 was popping in the factory and mine. 계속 뭐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야? 이게 PUF가 이게 훅 부는 거 있죠? 바람 한 번에 훅 부는 거. 그러고 있는 중이었어. 공장에서 그리고 광산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운반되고 있는 거는 지금 뭐예요? 말들이 이런 것 좀 끌고 있었는데, 자 다시 말에 연관된 거, 턴파이크랑 커넬 인그레디언트 아니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니까 스테이셔너리 스팀 엔진 그리고 wagons with fringed wheels. 여기 지금 방금 본 내용 그대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네. 그 답은 B였죠. 결론은 뭐야? 자, 해석은 안 돼. 키워드 잡았어. 그러면 키워드 주변에 있는 문장에 관련된 거 찾아갖고 답을 하면 되겠네. 그럼 C는 왜 안 되냐? Metal rails in road beds and wagons capable of carrying heavy loads. 요거 뒷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거였고요. 그 뒤는 Connell boats and heavily laden wagon. Connell boats. 요거 안 나왔었죠. 그 답은 B. 그 다음에 12번. 이건 뭐야? Insert text question이죠? 힌트. 하이라이트 쳐야 될 거. 뭐 있어? 더. Factories. 공장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겠죠? 자, 보면은, 그 공장들이 did not have to go to the steams. 그러니까 증기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 할 때? When power could come to the factories. 그러니까 이제 동력원이 공장으로 갔을 때, 뭔 소리야? 우리 아까 이제 본문 보면서 내용 챙겼죠? 예전에는 증기기관 발전하기 전에는 물이 있는 곳 근처에 공장이 세워져야 됐는데, 증기기관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공장들이 물이 있는 곳 근처에 세워질 필요가 없게 된 거지. 그죠? 이제 그런 거 염두에 두고서 더 팩토리이기 때문에 정관사 더 그냥 팩토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다. 자, 이거 볼 때는 첫 번째 네모칸 그 블랙스퀘어 앞 문장부터 봐야 돼요. 얘는 지금 이 단락 세 번째 처음부터 나와 있으니까 일단 A는 절대 안 되겠네. 그죠? 자, 보니까 What is steam engine은 곧 보여줬습니다. What it could, 그것이 할 수 있는 거를. Factory 언급 없어요. 버려. 자, it liberated industry from dependence on running water. 아, 예선 지금 공장을 더가 언급됐다 이게 보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가야겠네. 자유롭게 liberated, 해방시켰다. 산업을 뭐로부터? 흐르는 물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해놓고서 공장이 더 이상 스트림에 갈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뭐 했을 때? 이 동력원이, 뭐, 공장으로 갔을 때,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The engine. 그 엔진이 제거시켰어요. Water를. In the mines and by driving efficient pumps. 그러니까, 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답은 뭘로? 이제 C번 되는 게 맞겠고요. 그 여기 지금 더는 뭡니까? 지금 얘는 factory 때문에 복수형이라서 조금 찾기가 애매한 상황이었었는데 앞에 팩토리나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내용적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그 정답이 찾아지는 그런 구조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딴 데는 지금 들어갈 데가 없어. 왜? 여기서는 지금 개울에 갈 필요 없이 뭐 그 파워가 팩토리한테 왔다 이러니까 그 내용 지금 어울리는 거 세 번째 자리 말고 없다. 챙겨지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가 보니까, 자, 마지막 문제는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됩니까? Introductory sentence에서 주부에서 일단 주어 그 메인 키워드 잡아야겠죠? 여기서는 Industrial Revolution 나왔어. 그 당연히 뭐야?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을 일단 키워드를 잡고요. 그다음 뒷부분에 하나 잡아야 되는데 이게 좀 기네. 얘는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없이? Without a new source of power. 새로운 소스의 동력원이 없이는. 근데 이것이
효율적이고 이동 가능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자, 결국 지금 증기기관을 뭘로 얘기한 거예요? A new source of power로 이야기한 거지. 그러면 얘를 일단은 A new source of power를 하이라이트 쳐놓고 증기기관, 스팀 엔진에 관련된 거를 키워드로 다 내용 챙기면 되겠다. 그럼 결국 키워드 두 개는 산업혁명하고요 스팀 엔진이에요. 챙겨졌어? 산업혁명과 스팀 엔진 둘 다 있는 거. 자, 그러면 A부터 가보자. 자, 보니까 18세기 초반에 세이버리라는 뉴커먼이 발견했어요. 뭐를? 댓 이하를. Expanding steam. 그러니까 증기를 확장시키는 것이 could be used. 사용될 수 있다. 뭐 하는데? To raise a piston in a cylinder. 실린더 내에 있는 피스톤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사람 이름 나와서 이거 디테일인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고 이 뒤에 있는 게 이거 뭐예요 지금? 증기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죠? 디테일한 내용이야. 그리고 그 산업혁명 있다 없다? 없어요. 스팀 엔진은 있나? 스팀은 있어. 하나. 그죠? 일단은 의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와트의 스팀 엔진은 이게 바로 지금 뭐예요? A new source of power죠? 하이라이트. 와트의 스팀 엔진은 played a leading role.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모함에 있어서 in greatly increasing. 증가시킴에 있어서. 뭐를요? Industrial production of all kinds. Industrial production이 바로 뭐야? Industrial revolution.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B번은 둘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건 정답 가능할까? 그러면 C는 어떻습니까? Until the 1830s, Britain was the world major producers of steam engines. 스팀 엔진은 있네요. 그러면 산업혁명 없어요. 냅두고 D는 In the mid 18th centuries, 1700년대 중반에 James Watt가 transformed 형태를 바꿨네. 뭐를? 효율이 떨어지는 스팀 펌프를요. 뭘로? 빠르고 유연하면서 연료 효율적인 엔진으로 바꿨다. 라고 돼 있어. 이거 지금 뭐 얘기한 거지? 여기서 A fast, flexible, and fuel efficient engine. 이거 자체가 지금 스팀 엔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industrial revolution은 있다 없다? 없어. 없는데 일단 우리에게 친숙한 누구? 제임스 워트가 산업혁명이 아까 뭐예요? 대표적인 어떤 키워드였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후보로 놔두면 될 것 같아. 얘가 명확하지 않지만. 그리고 다섯 번째 E는 1790년도에 윌리엄 멀독이 발달시켰어요. 뭐 새로운 방식의 라이트닝 하우지스 집을 밝히는 방식을 그리고 스트리트 길을 using coal gas 그러니까 석탄 가스를 사용하여. 자 여기서 지금 메인은 증기기관인지 coal gas가 얘기 되는 건 아니죠. 이거 그냥 버리면 되겠네. 마지막은 The availability of steam engine. Steam engine 하이라이트 되겠다. 키워드죠? 증기 엔진에 대한 어떤 그 사용 이것이 was a major factor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development of railroads. 그러니까 철도의 발달에 있어서. 근데 이것이 풀었어요. 뭐 주된 운송상의 문제를. 이거 아까 문제 풀면서 봤던 거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은 없는데 이건 뭐 나쁘지 않은 거. 자 그러면 지금 B는 확실했고 얘는 아니었고요. 스팀 엔진 월드 메이저 이건 산업혁명 거리 멀고 얘 이 중에서 두 개 골라야 돼. 어떤 거 답을 하면 돼요? B? B는 하나, B는 잡혔고. B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A, B, C, D, E, F, A, D, F 중에서. B, D, F. B, D, F요? A는 왜 안 돼요? 디테일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답은 B, D, F인데, 일단은, 이 키워드 중심으로 잡으면은 네 개가 추려질 겁니다. 보통은 여섯 개 중에 그 중에서 하나를 솎아낼 수 있는 거 그걸 좀 키워야 돼. 이 하나를 솎아내기 위해서 뭐 각 단락의 첫 문장을 다시 보라고 한 거였었고. 챙겨져요? 오케이 여기까지 리딩을